자, 김정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욱입니다. 이제 뭐 학교 강의할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예. 뭐 좋았는데. 강의 준비하셔야죠. 예. 예, 뭐 이게 항상 하는 건데도 네. 준비를 안 하면 맞아요. 어. 또 까먹기도 하고 또 네. 트렌드도 분명히 학문 세계에도 트렌드가 있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랑 결합이 안 되면 이 꼰대로 전락해. 덕분에 공부도 하고요, 우리, 그죠? 아, 예. 그쵸. 뭐, 예, 그 예.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배웠던 학문적 경험을 계속 전수해 주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자, 김 박사님, 우리 네. 참, 오래간만에 듣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사찰. 야, 이건 뭡니까, 도대체? 아니, 뭐, 오래간만에 듣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2021년도에 사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공수처에서 조사했을 때? 네, 그렇죠. 정치 사찰이라고 얘기를, 규정을 했고. 그때 고발 사주권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135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친척,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식의 정치 사찰을 하는 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화를 냈던 그래요?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건 지금 뭐 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검찰총,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이 네. 대통령이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어떤 형태든지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자기 말에 법과 절차에 따라 섰다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전직 검찰총장이다 대통령이 정치적 사찰로 규정한 걸 네. 현직에 있는 검사가 법과 원칙대로 얘기했다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네. 매우 그 당시에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대적인 통신 조회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밝혀야 될 것은 왜 검찰이 그렇게 무도하고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를 했던가? 네. 이게 이걸 이제 밝혀내야 되겠죠. 지금만 지금까지 인원 3천 명인데 네. 더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건 뭐 더 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네. 봉지욱 기자 스스로 얘기하는 건데 네. 봉지욱 기자가 자기가 1년 동안 한 3천 명 정도와 통화를 했다. 1년 동안요? 네. 봉 기자가. 아, 자기가 이제 사람들하고 1년 동안 통화하는 게 3천 명 정도라고 통화를 했다. 뭐 거기에 자기 딸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 통. 네, 네. 근데 그걸 다 한다고 하면 1년 동안이니까 3천 명만 하더라도 그게 3천 건이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관련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네. 그중에 이제 아주 단순한 그 관련자를 빼면 저도 30에서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30명만 따줘도 3 곱하기 3이면 9천 건 아니야. 단순하게만 얘기해도. 예, 예.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또 자기가 통신조회를 한 사람을 또 통신조회를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건 또 2024년도 1월 달에 한정된 거다. 아. 2023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도 통신조회를 했다. 근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1월달 이후부터는 통지를 하는 의무가 생겼는데 네. 그 이전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으니까 네. 통지를 안 했다면 이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통신조회가 벌어졌을 거다. 이야. 근데 자기가 모셨던 검찰총장이 135명 통신조회인 거 가지고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제가 볼 때 미친 네. 사람들의 미친 행위라고밖에 대통령 평가에 의하면 정탄 이건 매우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 계속 그 보수 언론이나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프레임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아, 예, 이게 이제 원래는 명예훼손 사건인 거죠. 네. 왜냐하면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고소를 한 건데 그래서 공소장을 제출한 건데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김만배 언론 이런 데가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웃겨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뭐 신문기일 처음에 이제 야 우리 앞으로 재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짧게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잠시만 얘기 좀 합시다. 그러더니 뭐 예를 들면 25페이지 몇째 줄 검증. 아니 왜 이런 내용을 집어넣습니까 여기다가 아니, 여기에 왜 이재명 공산당 이런 얘기가 여기 왜 들어옵니까 아니 이 사건은 윤석열 현직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재명이 여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에 대한 것이라면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상대 후보인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면 말이 되는 건데 이게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들어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쓸데없는 내용들 많이 집어넣냐라고 재판관 얘기하면서 이거 바꿔라, 네. 빼라 얘기했더니 아, 뭐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의도는 어떤 형태든지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재명 전 당대표를 비롯해서 소위 진보 언론들 이쪽에 있는 좌파들이 기획을 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 사찰을 결합한 정치 공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사찰뿐만 아니라 공작까지 한 거죠. 그렇죠. 통해서 사실 증거들을 자기들이 확보했을 것이고 만약 이 증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건 수사로 가게 되면 그렇죠. 공작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사찰과 공작이 결합된 것 언제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얘기했던 것처럼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는 일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 의해서 행해졌다라고 우리는 지금 추정하는 거죠. 네. 뭐 다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만 네. 밝히질 않으니까 몇 건인지를 밝혀야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봉지욱 기자는 엄청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예. 자기 둘째 딸까지도 문자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통신조회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무자비한 통신조회가 발생하면 그런 예를 들면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니 그걸 받아보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뭔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우리 아빠가 검찰한테 통신조회를 받고 수사를 받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니 어린 마음에 이 사건의 얼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봉지욱 기자와 여러 번 통화했는데 아직 안 하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저는 안 한대요. 아마 그러면은 기한 외에 통화를 했을 수도 있죠. 이야. 뭐 올해 뭐 한 3, 4월? 네. 그럼 7개월에 오겠죠. 만약 그때도 조회를 했다면. 나도 오겠네. 7개월 후에 올 수 있겠죠. 아. 뭐 저는 다행히 이제 뭐 문자만 해가지고 문자 조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야 겁나는 얘기를.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정말. 아니, 기분 나쁜 문제가 보통 기분 예. 철저히 인권 침해인 것이고 사생활에 대해서 사찰이니까요. 그다음에 이건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이것이 의도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작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별건 수사하고 또 털고 압수수색해서 이 사건 자체를 갖다가 훨씬 더 크게 포장을 해서 결론적으로 화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재명 전 당대표한테 네. 가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예.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저희 이 민주당 및 이재명 전 당대표를 위시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건의 유죄를 갖다가 입증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거나 네. 또 하나는 이 시점이 9월 10월이더라고요. 작년. 근데 2023년 8월 달에 이동관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어요. 8월부터 네. 11월까지 딱 이 사이에 주로 벌어진 거여서 광범위하게 언론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활용된 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동관이 MBC 시절에 방송 장악을 할 때 누구랑 파트너였냐? 그때는 국정원이 파트너였었거든요. 국정원이 막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는 어찌 보면 또 검찰을 파트너로 삼아서 그럼 이제 언론 장악 의도이거나 아니면 이 민주당 및 야권을 초토화하기 위한 두 가지 정도의 의도가 아니고서야 네. 굳이 이 검사들이 할 일 없이 예. 아,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대통령에게 되게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뭐 과다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 거 예. 하여튼 그럼 그러니까 지금 3천 명인데 이렇게 해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명예훼손 사건이라니까요.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은 뭘 확인해야 되느냐, 어떤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소위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2009년도에 소위 그 남욱, 정영학, 다 우리 대장동하고 잘 아는 이 두 사람이 1155억인가요? 그걸 불법으로 대출받았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불법 대출 사건이라고 기소가 돼서 기소가 안 되고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소위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이 브로커, 불법 브로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하고 남욱을 연결시켜줘서 자기는 이제 중간에서 삥을 얻었던 10억 정도로 받아먹은 건데, 그때 이 조우영의 변호사가 박영수였고, 박영수 특검이라고, 박영수 특검이죠. 박영수 특검이 이 윤석열에 따지고 보면 거의 이 그러니까 특수부의 최고의 선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이 윤석열 당시 검사가 주임 검사였어. 예.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버렸어, 이 사건이. 그럼 이제 끝나버릴 거였는데, 네. 3년 후에 수원지검에서 재수사를 했는데, 야, 너 이거 불법으로 대출해준 거 맞잖아, 라고 얘기해서 조우영이 2년 6개월 실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불법은 저지른 거잖아, 이 당시. 그러면 윤석열 그 당시 검사가 이걸 봐줬냐, 안 봐줬냐. 만약에 봐줬으면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죠. 봐주고 봤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명예, 근데 만약에 봐준 게 아니었는데 봐줬다고 얘기했으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죠. 네. 그럼 뭘 확인하셔야 됩니까?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를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지.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3,000명 또는 3,000명 이상의 통신 조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가 그랬다는 거죠. 자료 내보라고, 수사한 자료 내보라고. 그랬더니 발주해서 냈나 봐요. 그랬더니 변호사들이 다 줘. 내가 싹 볼게. 왜냐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그렇지. 예를 들면 저기 당한 거니까 그러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밝힌 이게 내용이어서 저는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쪽 상황에서 봤을 때. 아니,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하나라도 윤석열 당시 검사가 개입한 의혹이나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에 소위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거죠. 이미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한 푼도 번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한 푼도 번 게 없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장모하고 23억을 벌었다는 게 나와 있는 거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사건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합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근데 이게 대검의 반부패 수사 일부, 거기 부장검사 강백신이더라고요. 네, 지금 요번에 저기 탄핵 정문에 나오죠. 네, 강백신이는 원래 윤석열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을 때 물어봐야죠. 왜 했어?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반부패 일부, 네, 이제 자기 담당했을 때 이사 총신조회를 한 거니까 네. 물어봐야죠. 이렇게 한 사례가 있냐? 당신이 저기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말을 따라야지 왜 정치사찰을 네가 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했어? 왜 못 밝혀? 제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주. 저기 앵커님은 그 시대를 겪으셨으니까 80년대에 암혹한 그냥 그 시대에는 사찰, 미행, 감금, 고문 뭐 이거 점철이 되었잖아요. 네, 네. 뭐 그랬던 시대를 살아왔는데 대명천지 21세기에 갑자기 이 검찰이라는 놈들이 말이야. 그렇죠. 뭐 3,000명 이런 짓거리를. 그렇죠. 3,000명 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봉지욱 기자 얘기하면 10만 명이 넘 그 10만 명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본인 판단에. 왜냐면 본인만 3,000명 정도 1년 동안 통화했으니까 30명 정도가 뭐 예를 들면 뭐 피의자이거나 아니면 뭐 핵심 참고인이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봉지욱 기자만 기분 나빠가지고 했겠습니까? 통신조회를. 그러면은 일단 제가 볼 때 만 건, 2만 건, 3만 건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 사건이 무슨 뭐 대형 무슨 뭐 테러 사건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려면 검찰에 그 이거 외부 용역 준거 아니야? 이 통신조회를 하려고 하니까 야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냥 그 통신사에다가 주면 통신사에서 다 주니까 자기들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아니, 검찰이 달라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나 못 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역대 정권의 최대 사찰 사건이네 이건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을 규모를 확인해야죠. 뭐 국정조사들 아마 또 수사 중인 사건이고 지랄하면서 또 예를 들면 전혀 안 바뀌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지검 반론이 그런 거예요. 이놈들은 단순 통신 가입자 조회 실시로 가입자 인적 사항과 가입 해지 일시 정도만 안 거지 통화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네가 뭔데 통화 내역까지 예를 들면 통화 내역을 등이 들어가려면 예. 법원에서 영장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건을 명예훼손 어떤 사건이 수천 명 수만 명 통신 조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이 설명을 해야지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야. 예를 들면 뭐 이 사건이
중대한 국정 논란이 벌어졌거나 테러 사건이 발생해서 광범위한 지역의 통신을 조회를 해서 네.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거라면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사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임 검찰총장은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고 경로를 했어요?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 사찰이라면 이명박 정부 시대의 그 국정원 사찰이라든가 국무총리 사찰. 네네. 이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깜빵도 하고 그랬어요, 관련자들. 아, 많이 갔죠? 어. 한두 명 간 게 아니고. 예. 제가 그 잠깐 찾아봤는데. 예.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맞아요. 검찰, 국세청, 경찰의 자료를 국정원에 넘기고, 국정원은 군의정부 부서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민정실에서 넘기고. 이제 만약에 지금은 뭐 디넷이라고 해서 예. 검찰에 어떤 디지털 캐비넷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들어가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서 뭐 해준대 뭐 전화를 어떻게 했고 서로 연결한 거 다 해주나 봐요. 근데 이거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유사하게 언론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2009년도 MB 정부 때죠. 이 국정원 내 특명팀이 꾸려져 가지고 최소 4년간 운영됐으며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소위 국정원 직무를 이탈해서 수집한 사적 정보들이다. 딱 또 기무사 아시잖아요. 기무사에서도 수사관들이 민노당원들을 불법 사찰한 것들이 등장을 네.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에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탐지해서 그 사실들을 억누르게 하거나 그 정보를 갖고서 자기네들이 놀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작을 하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기들 공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국정원에 대해서 수사권 이런 거 갖다 배제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놀이개가 돼서 소위 무고한 사람들의 사적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찰을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으니 권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뭐 전 진보도 보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 국정원의 수사권을 없애서 이런 일들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라고 얘기했더니 최근에 소위 국정원과 관련해서 우리 이것저것 예를 들면 블랙 요원 네. 그러니까 국정원 수사권을 뺏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진짜 현재와 같은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왜?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등장 먹던 놈들이 또 해먹는 거고. 다 MB 사람들이에요. 이동관도 MB 사람. 예. 이고 또 다음에 검찰에서 이런 노하우를 그러니까 검찰 내는 검사들이 이런 노하우를 언제 배웠겠습니까? 다 MB 박근혜 정부에서 수사하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야, 진짜 참. 그리고 여기서 잘 수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진하고 대통령 되고 당대표 되고 계속 핵심적인 자리에 검찰 출신들이 아니 뭐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 가 있는 나라니까 자기가 권력에 고개 숙이고 뭐 불법적이지만 사찰 뭐 뭐든지 네. 하게 되면 네. 자기는 그런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지금 휴가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역대 최대급의 권력형 사찰 게이트로 이게 밝혀지겠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죠. 자, 그 어제 그 녹취록이 막 돌았는데요. 노컷V라는 노컷뉴스에서요. 보셨죠? 조병로 경무감하고 백희룡 팀장의 읽었습니다. 보지는 예. 들었어야 되는데 예. 예, 제가 듣지는 못하고 예.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듣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다양한 해석을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일단 핵심은 그런 거죠. 백혜룡 팀장이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나는 지금 예를 들면 매우 지금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턱턱 막히고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내가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백 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예, 맞아요. 수사를 하는 순간 내가 칭찬받았던 수사가
오히려 나의 미래를 갖다가 암울하게 만들 수 있는 맞아. 수사가 될 수도 있고, 야, 우리 팀이 어떻게 될까? 팀하고도 얘기했다는 거야. 이분과 관련해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 조병로 네. 경무관한테 통화 내용을 했는데, 이것도 되게 용감한 게 본인이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전화해서 녹취했다. 예, 예, 그전에는 아니었다가. 네, 왜냐 안 그러다가, 야, 이거 뭔가 이거 문제가 있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건데, 이거 사실을 밝혀야겠는데, 그러니까 박정우 수사단장과 유사한 방식인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전화해서 거듭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 예, 왜 그걸 확인하려고 하시죠? 라고 하는 건 진실을 밝혀둬야겠다라고 하는 네. 소위 공직자로서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와중에 턱턱 막히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이때 백경장경이 느꼈을 엄청난 예를 들면 부담감들을 알 수 있고 네. 이건 당장 그 관세청에다가 그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실에서 질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게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답변이 곤란하다. 라고 답이 왔대요. 대통령실에서? 아니요. 관세청에서. 관세청에서? 그러니까 관세청에다가 아니 이거 대통령실 보고했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안 한 것도 웃기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희대의 사건입니까? 지금 현직 당대표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무슨 마약 관련해서 자기가 최고의 적인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뭐 마약과의 전쟁을 운운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 정부도 맨날 그 얘기 했었었고요. 네. 총리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맞아요. 대통령도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것도 이태원 참사 일어나기 바로 전이에요. 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난리가 났던 게 어떻게 그 우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옷 같은 경우도 수거해서 구경까지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아는 상황인데, 관세청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안 했다? 대통령실에? 이것도 웃긴 거죠. 이것도 웃긴 거죠. 제가 그때 보고했는데 답변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변이 곤란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질문들이네 진짜. 그러면 저는 이 사실을 보면 지금 저 청와대 행정관으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간 전직 영등포 경찰서장이 백경정에게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거 용산이 알고 있는 사건이니 이거 좀 얘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 하나가 처음으로 나왔고, 이번에 예. 조병로랑 경무관이랑 통화 내용에서 네. 소위 대통령실 얘기 나왔더니 아, 또 전화가 왔나요? 대통령실에서 네.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예. 이 두 가지 다음에 관세청에서 답변이 곤란하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용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부당하게 언론 브리핑을 세 번이나 수정하게 만들어서 소위 관세청의 개입 의혹을 원천적으로 빼버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안이었다면 만약에 이건 좋은 뜻입니다. 이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안이었다면 용산에서 이 사실을 알고 개입을 했는데 왜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갔는가 이거나 네. 아니면 거대한 루아로 영화처럼 예. 소위 마약 조직과 이것을 돌봐주려고 하는 권력 내의 이권 조직들, 뭐 관세청 누구누구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조직이 결탁돼 있는 과정에 용산도 개입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가 벌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그냥 그러니까 그 군대 아니 그러니까 경찰판 박정훈 수사단장 사건과 거의 빼박. 그래서 공수처에서 그 담당 검사 네? 유사한 사람 그 박정훈 대령 사건을 맡았던 사람한테 배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똑같아 갖고. 아니 그 사람도 그, 아니 그 사람 아 뭐죠 저기 그 배제가 됐으니 수사에서 배제가 됐으니까 그 전 사람은 배제가 네, 됐죠. 네, 네. 새로운 사람이 왔을 건데 문제는 공수처 할 수가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이 거대한 사건을 가지고 아니 그 박정우 수사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위에 이제 두 명인가 이제 네. 이종호 변호인단이 거기서 수사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 발도 나가지 못했고 아니 통신조회 3천 건을 받는 동안 공수처는 팬팬이 법원 가가지고 예를 들면 거부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아니 이거는 말이죠. 그때 우리 저 김기현 변호사가 출연해서 이종호가 건달 조폭들하고 좀 가깝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또 이종호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조병로 경무감의 네. 뭐 인사승진. 네. 이 사건은 이거는 주가로 빼먹 주가 조작으로 빼먹다.
아니 주가 조작은 선수니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사실이면 뭐 이건 다 추정이고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돈을 얻을 수 있는 루트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야 자기들이 팀을 짜서 어떤 주가 조작을 갖다가 소위 금융당국이 모르게 하는 거 안 걸리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해외에서 마약이 들어와서 세관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세관에서 턱하니 올려놓으려고 야 일로 와봐 너 봐 왜 거기 올라가고 있어 야 옆으로 와 그래서 그냥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택시차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사건 자체가 이게 우리 이제 옛날에 없어.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세관과 마약 조직의 연계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거는 것이고 그거는 뭐 좀 뭐 그죠? 부정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이 세관에서 이 내용이 걸려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경찰 수사 무마를 했다는 거잖아요 세관이 무슨 힘이 있어요 경찰 상부 조직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찰 상부 조직인가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용산 얘기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겠죠 이렇게 이 라인으로 아직까지 다 추정입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또 조병로 경무감이라고 이종호의 그렇죠. 그 비호를 받는 조병로 경무감 별 두 개를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전화해서 세관을 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병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용산 얘기 자기 들은 바 없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백경정이 네. 통화한 내용을 갖다가 네. 물어봤더니 예. 근데 지금 통화 녹취가 나왔잖아요 일단 조 경무관은 무조건 위증이기 때문에 고소고발 당해야 되는 거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이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밀수 조직과 세관과 네. 경찰과 용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커넥션 라인이 만들어졌고 이게 실제로 백경정의 얘기가 아니었다면 밝혀지지 않고 누군가 이 거대한 이익을 얻었을 거라는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2천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마약에서 마약 총 조직업이 2천억을 나눠먹는 일들이 만약에 거기에 용산까지 개입돼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아 상상하기 싫은 상상하기가 싫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거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가슴도 답답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 휴가 가갖고 전통시장 가갖고 인기 관리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주식은 폭락했는데. 아 이제 주식은 진짜 큰 문제. 근데 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비상경제회의도 안 하고.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아니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아, 능력이 있어야 대책을 세워. 2년 동안 경제를 이렇게 말아먹었는데 맨날 남탓하고 있다가 경제 반짝 좋아지니까 야 우리가 잘해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개뿔이 뭐가 잘 되기는.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은 어디서 자금을 융통하고. 거기 투자했던 개미들은 완전히 폭락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아,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어렵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주식시장 자체가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영업시장도 거의 예를 들면 대출도 못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예를 들면 금리를 또 낮출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때문에. 웃긴 거죠. 지들이 집값 막 상승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갑자기 주식 폭락하니까 야 우리 금리 내리게 되면 또 돈 끌어가지고 집사하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이런 정권은 알았습니다. 아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왜 뭐 화만 나네요. 네 화만 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죠.